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588 상담원 하느라 아직 시집을 못 갔어요. 훌쩍훌쩍. 우리 고객님들 중에 총각도 많으시던데 저 이국주 어떠세요? 뿔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국주 좋네 국주 좋아 2588 2588 2588 대리운전아 국주를 부탁해. 아빠 우리 경포 해수욕장 가자. 근데 엄마는 하늘목장 가고 싶대. 그건 난 모르겠고 용평리조트 가자. 워터파크도 가야 되고 관광 곤돌라도 타고 싶은데. 그건 난 모르겠고 용평리조트 가자니까. 바쁜 아빠를 위해 용평리조트가 통으로 다 준비했습니다. 대관령 통 패키지 티몬 쿠팡 위메프에서 구입하세요.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예, 맛칼럼니스트죠. 황교익 씨가 천일염의 위생 문제를 거론하면서 때 아닌 천일염 위생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와 천일염 연구 교수들이 반박 기자회견을 하는 등 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자연에서도 몸에 좋은 소금이라는 천일염.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논란에 있어서의 핵심은 어떠한 것인지 양쪽 의견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천일염 위생 문제 제기한 마클럼니스트 황교익 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문제 핵심이 뭐예요? 좀 우리 그 식품공진에 올려져 있는 그 천일염에 대한 소금에 대한 전반적인 그 위생 기준이 다른 유타 국가에 비해서 좀 허술하게 돼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실제로 그 허술함이 우리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보는 거죠. 예. 위생 기준이 허술하다는 사실과 비위생적이라는 것은 다른 얘기 아닌가요? 실제로 2013년에 농촌진흥청의 연구진들이 네. 천일염, 토판염, 장판염 다 포함해서 44개의 샘플을 구해서 세균 검사를 했는데 네. 많은 양에서 세균이 나왔어요. 프랑스 게랑드 소금의 그 위생기준에도 이제 세균 항목이 있는데 그 기준에 비해서도 오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위험하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연구 논문이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세균이 검출된다라는 것을 그 논문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프랑스 게랑드 천일염 기준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예? 이게 뭐예요 이게? 그 프랑스의 게랑드 지역에서 예. 생산하는 천일염 우리와는 그게 프랑스의 다른데. 기준이에요? 예. 그게 프랑스의 그렇습니다. 기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기준도 그러고요. 일본의 기준도 그러고요. 소금에 그 세균 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 소금이 뭐 살균 작용도 하니까 세균이 없을 것이라고 보통들 생각을 하죠. 예. 그런데 천일염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한 10% 내외가 있으니까 그 수분으로 인해서 세균이 있습니다. 그 세균도 여러 종류의 세균이 있는데 뭐 대장군균도 있고 일반 세균도 있고 예. 뭐 호염미생물균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는 뭐 김치를 담그거나 장아찌를 담그거나 뭐 젓갈을 담그거나 하면서 그 천일염을 쓰게 되면 그 미생물들이 세균들이 할 수 있다라는 위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세균 검사 세균을 우리 지금 식품공진에 그 안에도 그 세균 항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일본이나 프랑스는 있는데 우리는 없는가 예.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생산자 단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우리나라 천일염 특성상 갯벌 성분이 일부 포함될 수 있지만 프랑스 게랑드 천일염 기준보다는 더 엄격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게랑드의 그 기준에 보면 불용분이 0.5%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불용분의 기준과 또 그 밑에 항목에 보면 4분이라는 항목이 0.2% 허용 기준이 있습니다.
예, 4분이라는 것은 모래거든요. 예. 어, 그것까지 다 합한다 그러면 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해요? 우리나라랑 기준이랑 계량대 기준이랑. 예. 근데 아까는 계량대 기준이 더 엄격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잘못 들었나? 그러니까 불용분해에 관해서는 비슷하고요. 불용분해가 또 뭐예요? 불용분이라는 것은 소금을 녹였을 때 녹지 않는 소금 원래 녹죠. 그런데 예. 녹지 않는 성분 보통 뭐 모래라든지 예. 갯벌 아주 고운 갯벌 같은 경우에는 물에 안 녹죠. 예. 그런 것을 불용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예, 예, 예. 또 불용분에 대한 기준은 계량도와 우리가 비슷하고요. 예. 일본의 기준으로 보자 그러면 우리는 그 허용 기준이 상당히 높고요. 한 10배, 뭐 한 30배 정도 높고요. 세균 기준은 일본과 프랑스는 세균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없고요. 우리는 세균 검사 안 해도 됩니다. 예. 만약에 세균이 없다 그러면 안전하다 그러면 세균 항목 집어 넣어도 되죠. 그런데 그 세균 항목을 넣지 않고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 앞뒤 안 맞는 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요 세균도 세균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농진청의 2013년 연구 자료를 보면 대장균군 그다음에 호염 세균들 이런 그 호염 세균이라는 게 뭐 오기로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위험한 그런 병원균들일 수도 있다라고 보통 추정들을 할 수 있습니다. 황 선생님 지금 어디서 네. 연구한 결과라고 말씀하셨죠? 농촌진흥청이요. 농촌진흥청 아닙니까? 그죠? 농촌진흥청에서 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으면 오히려 정부기관이 나서서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안 했잖아요. 저한테 예. 세균 문제, 위생 문제를 왜 지적을 하느냐라고 저한테 항의를 할 게 아니라 예. 세균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그 논문을 만든 농촌진흥청 연구원들한테 가서 왜 그런 세균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따져 예. 물어야 되겠죠. 그 안에 예. 정부 기관끼리에 서로 왜 그런 연구가 나왔는지 그럼 다시 한번 해보자 하든지 그 그렇죠. 위생 기준을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보자 하고 예. 안에 스스로 내부에서 조율을 해야 될 문제. 사실 그 연구 논문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천일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 뒤지다가 제가 본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두고 예. 그 억지의 논리를 펴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 논문이 존재를 하는데, 그렇죠. 우리 예. 국가기관의 연구원들이 내놓은 논문인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부정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요? 아니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안전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 논문을 근거로 그 연구원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연구했는지 예. 따져보자. 그렇죠. 그렇게 해야 정상인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정부기관에서 그런 연구가 나왔다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뭔가를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게 정부기관에 또 하는 일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 안에 내부에서 그 문제를 세균에 대한 위험성은 왜 다른 국가에서는 그런 세균 기준들을 예. 만들어 놔놨는가에 대해서도 사실 같이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천일염을 예. 식품으로 등재를 예. 하면서 검토돼야 될 상황 중에 그 위생 부분을 갖다 좀 허술하게 한 거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천일염 위생 문제 지적한 황교익 마컬럼니스트였고요. 이어서 대한염업조합의 제갈정섭 예. 이사장 만나보겠습니다. 제갈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갈정섭 이사장입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천일염에 대한 문제 제기 쭉 들으셨죠?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우리 마컬럼 리스트 한교육 씨의 부분에 대해서 예. 저는 그 천일염을 생산하는 조합원들로 결정된 조합의 이사장 책임자로서 예. 이해를 저는 납득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어떤 면에서 이해가 되지 않느냐면요. 예. 한 가지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2013년도에 그 연구 논문에 의해서 그 세균인 예. 대장균 세균 일부가 검출돼 있다. 예.
이거는 우리 그 천일염 연구를 하고 있는 목포대학교 천일염 연구센터에서 네. 이 관련해서 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 무작위 소금을 채취해서 검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예. 목포대학교에서요? 아니 저 농진청에서요? 농진청에서 예. 했는데 고질염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고질염 또 뭡니까? 예, 고질염이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하루나 이틀, 3일에 생산한 소금이 아니고 기온이 낮아가지고 4일, 5일, 6일에 생산한 소금입니다. 그거는 10월 말이나 이때 생산한 소금이고 현재 저희들은 그러한 것이 그러한 논문이 발표된 이후 이전부터 소금이 2008년 3월 28일 식품으로 전환된 그 시점으로부터 3월 28일 날 소금을 생산 시기를 마치고 소금 마무리 생산 시기는 9월 말 정도에서 소금 생산이 끝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고질염을 가지고 개중에 고질염을 한 군데 난 그 생산한 데도 있겠지만은 그 고질염 한 가지 소금을 가지고 전체의 소금이 대장균이 나온다는 식의 이런 그 언론 발표는 저희들이 용납할 수가 없죠. 저 죄송한데요. 고질염이 뭔지를 제가 아직도 잘 이해 못하고요. 고질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기온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언제요? 아, 이제 소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겨울에는 소금이 생산되지 않지 않습니까? 겨울에. 그래서 그 소금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온이 내려 그 아주 낮은 온도에서 소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에 그 소금 결정기 소금판에다 소금을 넣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날이 겨울에 날이 아주 추우면은 예. 얼음이 금방 얼는데 예. 뭐 영하 뭐 2, 3도, 4, 5도 되면 그래서 얼음이 얼었다 그러니까 말았다 이렇게 고질염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노출되어 그렇죠. 있는 소금이다 이 말씀이신 예,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농진청에서 연구를 했다. 그건 식용으로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데 농진청 연구 논문은 바로 그걸 가지고 식용으로 사용했다 예, 이 말씀이시죠. 약간의 그런 부분이 흡출된 바 있다. 목포대학교 천일염연구센터하고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거는. 목포대학교 천일염연구센터는 따로 농진청 연구하고 따로 한 거죠? 그러죠. 그렇죠? 예. 목포대학교 천일염연구센터에서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목포대학교 연구센터에는 그런 결과를 검사를 했는데 예. 그런 결과를 그 소금에서 그런 검출이 되는 그런 결과를 그분들은 확인된 바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된 바가 없다라는 건 세균이 나오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 세균 기준이 없는 건 맞나요? 예, 우리나라에는 그 기준이 없습니다. 그 기준을 마련해야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그 농진청에서 검사했던 소금 그 소금은 저희들이 현재 소금을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질염이라는 거는 네, 생산하고 안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천일염하고 고질염하고 다른데 고질염은 생산하지 않고 있다. 그죠? 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천일염 생산자들은 그 부분은 소금을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고질염이라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네. 농진청이 그 고질염을 가지고 실험을 했으면 실제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고질염이라는 건 우리가 원래부터 먹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죠? 예. 그리고 지금도 고질염은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은 고질염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천일염은 목포대학교 천일염연구센터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이건 문제가 없더라. 예. 그거죠? 예. 맞죠? 예. 예. 그리고 근데 문제가 없다는 게 세균이 전혀 검출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뭐 조금은 있지만 괜찮은 상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 지금까지 그 목포대학교에서 검상 결과로는 그 세균이 검출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예.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어쨌든 지금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천일염이 지금 안전하다 이 말씀이신데 그죠? 예. 그렇다면은 공식적으로 이게 황교익 씨도 사실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거든요. 아 이거 보니까
농진청 연구 결과가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농진청 측에서 그럼 좀 나와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논란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그 우리 그 천일염 국산 천일염을 연구를 하고 있는 그 목포대학교 국립 천일염 연구센터에서 예. 농진청에 그때 당시에 연구를 해서 논문에 발표했던 예. 분들하고 어떤 토론을 한다든가 예. 그 언론에 이렇게 발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 목포대학교 그 천일염 연구센터에다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불필요한 논쟁이라면 확실하게 종지부를 좀 찍을 필요가 있죠. 그죠? 예, 예. 그런 의미에서는 그게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대한 염업조합의 제갈정섭 이사장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코드가 얼마나 길은지 네. 제가 지금 대본 챙기기도 시간이 모자랐어요. 자, 오늘 첫 번째, 북한 문제도 정신이 없는데 중국 이거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이게 지금 8년 만에 대폭락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6월 10일 상하이 종합지수가 5,166.35였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 그러니까 하락한 것이 결과 3,209.91.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겁니다. 예. 2007년 이후 최대폭의 하락이라고 얘기하고 일부는 이 3,000대도 깨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밀고 있는 각종 경기 부양책이 시장에서 전혀 먹히지 않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글로벌 자금 물론 국내 자금까지 중국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발 글로벌 경기 침체, 미국발 글로벌 경기 침체 2008년도에 시작됐잖아요. 예. 2015년도가 바로 중국발 글로벌 경기 침체의 시작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인이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예. 뭐 이럴 때마다 그 분석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수급 불균형, 투명성 부족, 뭐 투기적 거래 패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거는 중국 경기 둔화 때문입니다. 예. 예. 수출 잘 안 되죠. 중국 입장에서요. 내수 안 살아나죠. 생산 역시 둔화되죠. 여기다가 중국이 요즘 첸황이라고 돈 가뭄.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 비유하면 동맥경화가 아니라 돈맥경화라고. 예, 예. 돈이 마르고 있대요. 이런 구조적 모순이 첩첩이 쌓여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 자체를 믿지 못하니까 투자자들 떠나고 경기 침체 악순환되고 이게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라는 것이 사실상 지금 먹히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중국판 국민연금 그거 개입한다고 해도 어제 그렇게 떨어졌다는데 그렇죠. 결국은 중국 정부가 손 놓고 있지 않지만 먹히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 중국 정부요. 예. 이러니까 9월 위기설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9월 위기설은 이제 중국만의 위기설이 아니라 이것이 예. 파급이 되면 우리나라까지 다 뭐 쓰나미처럼 덮치게 되는 것인데요. 예. 중국 시장의 성장 능력 그 자체에 의문을 가지면서 경기가 둔화되고 그것 때문에 투자자금 빠져나가고 예. 뭐 수출을 한다고 하지만 수출도 제대로 안 되고 경제 살려날 가능성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전혀 이 중국 정부의 개입이 먹히지 않는 상황에서 또한 미국도 금리 인상한다지 않습니까? 예. 이러니까 이제 9월 위기설이 이제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또 미국이 금리 인상 낮춘다고 해서 중국발 악재가 줄어들 것 같지도 않거든요. 아니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 안 한다 그러면 예. 아 미국 경제가 또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12월 달로 늦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경제가 안 좋은가 보다라는 얘기 시그널도 이게 경제에 또 악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러니까 올려도 문제 내려도 뭐 그냥 놔둬도 문제 지금 네. 이런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가 이게 참. 힘들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죠. 아이고 이거 참 그렇죠. 큰일이네. 예? 이게 우리 정부가요. 예. 이제 뭐 우리만 뭐 이렇게 다 대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지금 어제 도쿄,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만, 뭐 태국, 인도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로서도 뭐 메르스 후폭풍 좀 빗겨 나가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지금 중국 증시가 불안하니까. 예. 기재부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국은행. 다 긴장해서 지금 뭐 대처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저 프레스센터에서 국내 증시 상황 긴급 점검을 7시부터 이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손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 안정 대책이 얼마나 좀 먹힐 것인지 걱정스럽지만 계속 이 추이는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어쨌든 우리 코스피, 예. 코스닥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예.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대처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글쎄요. 뭐 그렇게 이야기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지금 코스피는 1829.81, 코스닥은 613.33으로 어제 장을 마쳤거든요. 예.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개장이 되겠죠. 또 이제 달러당 환율도 이제 4.0% 오른 1199원으로 마감해서 예. 거의 종가 기준으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예. 지금 상황이 추경도 있었고요. 예. 메르스 폭풍으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 등 글로벌 원자재 가격 하락도 덮치고 있고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일단은 투자 심리죠. 중요한 거는 경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심리이기 때문에 정부가 잘 우리 그 투자자들을 비롯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 심리를 다독거리는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시아 주식시장 전체가 출렁거리는데 예. 우리가 다 혼자 비껴나간다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잘 지혜롭게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북한 리스크 하나는 줄었는데, 예. 그죠? 근데 뭐 중국 발악제 이거 뭐 계속 이러니 참.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잠깐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롯데가 만든 보일러. 정말? 참 좋은 가스 보일러. 우와. 30년 기술이니까. 역시. 믿을 수 있는 가스 보일러. 써본 사람들이 추천하는 롯데 가스 보일러. 롯데 가스 보일러. 신유의 출발세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고객님, 문의하신 사이즈가 없으십니다. 총 3만 원이십니다. 거스름돈 여기 있으세요. 이런 말들이 친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말들은 듣는 사람보다 사물을 더 높이는 잘못 쓰인 표현입니다. 이제부터는 고객님, 문의하신 사이즈가 없습니다. 총 3만 원입니다. 거스름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바른 표현으로 바꿔 써보세요. 사람을 높이는 법, 올바른 표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오죠. 제 통장이랑 현금카드만 넘기면 고수익 알바나 취업, 싼 이자로 급전도 가능하다는데 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너를 외쳐야죠. 민형사상 책임에 금융거래 제한까지 되는 범죄거든요. 금융사기는 경찰청 112 또는 금강원 1332로 신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권이 함께합니다. 예, 8시 34분 10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출근길 빗길이 평소보다 더 밀리고 있고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안전운전에 계속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방면 달래내 고개에서 양재 나들목 구간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일어나 지금 사고 지점에서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하위차로로 이동해 처리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2000 1, 2차로에서 버스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 중입니다. 여파로 1km 구간 밀리고 있고 이전 서창 분기점부터 월곶 분기점 부근까지도 2km 구간이 정체입니다. 도심 반포대로는 반포 고가차도에서 반포대 남단 구간에서 추돌 사고가 일어나 계속해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술의 전당부터 서울 성모병원 사거리 구간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반포대교 남단부터 서초역까지도 교통량이 많아 역시 속도 줄여 느리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나란한 동작대로는 사당역에서 이수역까지 양방면이 정체 서행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다음 달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에 나서는 우리 축구 대표팀 명단 어제 발표가 됐는데, 예, 뉴 페이스, 새로운 얼굴들이 좀 있는 모양이죠? 예. 예. 이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들이 다음 달에 열리는데요. 예. 9월 3일에 라오스전, 9월 8일에 레바논전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바로 이 경기에 나설 선수들이 이 발표가 된 건데, 예. 많이 들어보셨던 이름, 기성용, 이청용, 구자철, 홍정호, 김진수 선수처럼 유럽파 선수들이 이번 대표팀의 주축을 이뤘고요. 여기에다가 이 석현준과 황의조라는 새로운 공격수들이 가세했다는 것이 이번 대표팀의 특징입니다. 예.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자면은 이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인 골키퍼 이 김동준 선수가 합류했다는 것도 이 대학생 대표팀 대표 선수가 탄생했다는 점에서 눈에 띄기도 합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팬들의 관심은 석현준 선수한테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 예. 우리한테 조금 낯선 그 포르투갈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석현준 선수 18살이던 지난 2009년에 이 네덜란드의 명문팀입니다. 이 아약스에 입단해서 관심을 모았던 선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후로 여러 팀을 옮겨다니면서 좀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요. 그러다가 올해 초에 포르투갈 1부 리그 비토리아라는 팀에 입단하면서 자리를 잡은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에 모두 10골을 포르투갈 1부 리그에서 기록하면서 꾸준한 활약을 보여줬고요. 이 190cm라는 큰 키이기 때문에 높이에서도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황의조 선수는 이 성남, K리그 성남에서 뛰고 있는데요. 뭐 성남의 에이스로 활약하면서 올 시즌 K리그에서 10골 기록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프로야구 신인 2차 지명이 있었는데 재물포고등학교 출신의 남태혁 선수가 전체 1순위로 KT의 선택을 받았다 그러네요. 남태혁 선수 재물포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2009년에 이 LA 다저스하고 이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고서 미국으로 진출했던 선수거든요. 그런데 예. 이 메이저리그 데뷔에는 실패하고 우리 국내로 유턴을 했습니다. 어제 이 신인 2차 지명에서 전체 1순위로 KT에 이 지명을 받았고요. 자, 이번 지명에는 이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졸업 예정자 그리고 해외에서 복귀한 선수를 포함해서 모두 884명이 참가를 했는데 예. 이 중에 100명이 프로팀의 지명을 받아서 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784명은 어떻게 해요? 내년을 노려보든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지 되겠죠. 아, 참 여기도 경쟁이 참 세요 보면.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는 자메이카의 프라이스가 여자 100m에서 우승을 했네요. 네, 이 자메이카의 셀리엔 프레이저 프라이스 선수 세계 예. 육상 선수권 대회 여자 100m를 석권했습니다. 이 프라이스 선수가 153cm이거든요. 네. 그래서 별명이 땅콩입니다. 이 153cm 선수가 이렇게 잘 뛸 수 있을지 좀 믿기지 않을 수도 있고요. 10초 76을 기록하면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여자 100m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남자 100m 우사인 볼트도 자메이카 선수고요. 이 프라이스도 이 자메이카 선수거든요. 이 자메이카가 육상 단거리 강국이다. 이 명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박성용 변호사의 이번 주 사건 랭킹. 이번 주 사건 랭킹 순서입니다. 한 주간에 발생한 각종 사건, 사고
이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생각해 볼 만한 사건들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평택경찰서장 출신이시죠? 박상룡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제일 먼저 들여다볼 사건 어떤 게요? 21살 먹은 그 지적장애 여성을요. 채팅으로 유혹을 해가지고 예. 이 세 명이서 모텔에 감금해가지고 성폭행도 하고 또 성매매까지 시키고 또 강제로 결혼해서 또 이 대출까지 받게 해가지고 돈을 편취한 이야. 아주 인간적으로 좀 잔인한 사건입니다. 장애 여성 무도한 사건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이게 참. 근데 그 그냥 좀 내용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21살 먹은 이제 지적 장애가 있거든요. 그 예. 어머니가 노점상을 했는데 어머니도 이 딸이 지적 장애가 있다는 걸 잘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록 명부에도 장애 여성으로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어머니가 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경미한 지적 장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예. 이 여성을 그 채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유혹을 해 가지고 모텔에 감금한 다음에 이 세 명이서 성폭행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한 명은 그 여자하고 강제로 이제 속여 가지고 결혼까지 한 거예요. 아. 그리고 결혼을 한 다음에 이 여자 명의로 그 대출을 받아 가지고 휴대폰도 그 개통을 해 가지고 대포폰으로 팔아먹기도 하고 또 대출을 받아 가지고 대출금은 자기가 편취까지 한 겁니다. 또 성매매까지 시켜가지고요. 이 성매매 대금을 자기가 갈취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참 이거는 참 이거 그래서 이제 이 세 명은 구속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경찰에서 네. 이 세 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경찰에서 이 여성이 장애인 등록 명부에 등록되지 않았으니까 장애인이 아니다 정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 가가지고 이 세 명 중에 한 명만 구속되고 나머지 두 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는 겁니다. 네. 납득이 안 되죠. 근데 아니. 그러니까 네. 이제 그게 물론 절차가 있겠지만 네. 실제로 예를 들면 지적 장애를 갖고 있다라는 여부라는 것을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예를 들면 등재가 돼 있다 안 돼 있다를 떠나 그렇습니다.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되면 될 텐데 그걸 안 했나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장애가 있냐 장애인 등록 여부에 등재돼 있냐 이거 갖고 따질 게 아니라 이 여성이 좀 뭔가 좀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 자기 의사 표시를 제대로 못한다 하면은 우리 앵커님 말씀대로 이 병원에 진단을 정신과 진단을 받게 해가지고 예 그런 상태에서 조사를 예.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장애인 등록 명부에 없다. 예. 그래가지고 지적 장애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국내 최초 여성 강간범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 이 여성도 약간 지적인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내연남에게 그 수면제 먹이고 손과 발을 묶은 상태에서 강간을 시도했다. 예. 그 남자가 깨니까 둔기로 머리를 내리쳤다. 예. 그래서 1심에서 구속돼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예. 이게 훌륭한 두 여성 변호사의 아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경찰에서 이 남자가 이 좀 가학행위를 한다. 성적으로 가학행위를 한다. 그래서 손과 발을 묶었고 예. 또 이 여자가 수면제를 이 여자가 남자에게 수면제를 먹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수면제가 먹었다. 자기도 먹었다. 그렇습니다. 아하. 이런 게 이제 수사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배심원들이 아, 이 여자에게는 죄를 물을 수가 없다.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예. 해 가지고 무죄 판결을 내렸고 재판부에서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폭행을 가한 거는 사실 아닌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머리를 둔기로 머리를 쳤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예, 예. 여자가 둔기 깨어나니까 머리를 쳤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이 둔기로 여자가 머리를 내리쳤으면은 이 머리에 남자의 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여자도 맞았다는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이 여자도 남자한테 맞았다면은 폭행죄로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결국 이 여성도 지적 장애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러면은 경찰이나 검찰 과정에서 이 여자가 지적 장애가 떨어지는 여성 피해 진술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지적 장애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진술이 모순된다 해가지고 변소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배척을 한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범죄는 특히 사회적 차원에서 막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장애인들이 범죄 피해자나 피해자가 예. 됐을 적에는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진술 대리인으로서 후견인으로서 이런 사람들이 좀 장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그걸 대신해서 경찰에 진술해 주는 제도라든가 또는 장애인 조사 받을 때 반드시 돈이 없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변호사를 반드시 입회하에 좀 조사를 받게 해주고 또 장애인 등록이 됐지 않다 하더라도 좀 뭔가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의심이 들을 그렇죠. 경우에는 의심이 들 경우에는 네. 병원의 그렇죠. 전문의 진단을 받아가지고 한 상태에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여성 그 강간범 사건 요 무죄 난 거요? 예, 예. 국선 변호인들의 아주 그 굉장한 활약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예. 로스쿨 한 명은 로스쿨 1기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참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오히려 대형 로펌 변호사보다 훨씬 낫다. 저는 아,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자, 다음 사건 어떤 겁니까? 몰카. 몰카 이용해가지고 아파트에 우리가 비밀 번호 누르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를 촬영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몰카의 용도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범행 대상 아파트를 어떻게 노렸냐면요. 우리가 예. 스트리트 뷰라는 그 지도 있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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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예.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예. 아파트 출입문에 이 비밀번호 키 없는 거. 그런 아파트만 일단 범행 대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요. 새벽에 가가지고 예. 그 아파트에 들어가가지고 그 아파트 집에다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 우리가 누를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뭐죠 이게 손으로 가리고 눌러야 됩니다. 가리고 누르지 않으면은 그 비밀번호 누르는 그 번호 영상이 다 몰래카메라로 촬영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맞벌이 대상 집을 노렸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없을 때 비밀번호 눌러가지고 가가지고 귀금속이나 그 현금을 절취해가지고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전문 털이범입니다. 참, 그러니까 앉아서 골랐네요. 스트리트 뷰로 통해서 앉아서 고른 거죠.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네? 절도 전과가 한 10범, 7범 정도 되면은 절도에 대해서는 박사입니다. 교도소에서 그런 것만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예. 들어앉아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예. 머릿속에서 그 생각만 한다고 정보 교환하고 참. 아이고.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도 좀 기가 막힌 얘기인 모양이에요. 이 60대 노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예.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하면은 돈 벌 수 있다. 그래서 한 구자당 100만 원만 투자하면은 한 달 내에 120만 원을 벌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노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무려 5억 7천만 원을 편취한 이 사기범들이 경찰에 체포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 돈을 더 주겠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이고 참 그 사람네들도 그 어떻게 노인들을 상대로 이런 거짓말을 해요. 이 노인들 불쌍한 노인들이더라고요. 아유, 카드 대출 받아가지고 그것도 늦구나. 그렇습니다. 카드 대출 받아가지고 아유, 이 참. 분양 투자금으로 투자한 겁니다. 또 한 명 투자할 때마다 이 투자금의 15 내지 20%의 그 수당을 준다 하니까 이 노인분들이 동료 노인을 갖다가 또 유혹해가지고 또 여기에 하게 된 거죠. 일종의 피라미드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기당하신 분들은 어떻게 지금 되고 계세요? 이 사기범들에 대해서 그 피해 변상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그게 쉽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이 사기범들이 이렇게 사기친 돈을 갖고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빈털털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디다 파묻어놨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재산을 은닉에 낼 수 있기 때문에. 마늘바지 썼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렇습니다. 예. 네. 검찰에서 구속뿐만이 아니라 이 피해자 돈 회복해 주는데도 좀 재산 찾아주는데도 아하. 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저 좀 어르신 분들도 아 미분양 아파트다. 그럼 미분양이 된 이유가 나름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예. 거기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라는 그런 얘기 현혹 드시면 절대로 안 될 텐데 예. 오늘 어떻게 우연히 우리가 얘기한 건 아파트 그 문제 말고는 좀 사회적 약자층에
약자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네. 이런 것들 근본적인 대책 사실 무슨 물론 저는 요새 경찰이 과거보다 훨씬 고생 많이 하고 정말 훌륭 저 좋아졌다는 건 압니다만 근본적인 대책 그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회 사회적 약자가 빈곤층이라든가 예. 노인이라든가 독거노인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을 가깝게 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사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좀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이런 분들하고 경찰하고 같이 좀 다니면서 얘기를 일손이 들어주는. 부족하지 않아요? 경찰? 제가 이제 보면은 파출소는 일손이 부족합니다. 근데 경찰서는 경찰이 업무가 경찰이 업무가 내근 업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보고서 작성하고 문서 작성하고 이런 업무를 확 줄여가지고 아. 일선 파출소에 좀 많이 인력을 좀 배치해가지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한 그 인력 보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 문서 편집 위주로 보고받는 사람들이 실제 일하는 사람보다 너무 많거든요. 예. 네. 아니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예. 지금 우리나라 경찰서에선 수사 인력, 행정 인력 구분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예. 근데 대학도 예를 들면 교수가 있으면 행정 맡으신 교직원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수사 인력, 행정 인력을 좀 구분하면. 아니 그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얼핏 드는데 경찰이 왜 있겠습니까? 국민들하고 가장 가깝게 있는 곳에 경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경찰이 보면은 마치 이게 역피라미드 현상처럼 현장에는 경찰 인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경찰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찰관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현장 경찰이 현장에서 뛰는 경찰이 많아지고 오히려 위로 갈수록 인원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현장을 뛰는 사람보다 현장에 뛰는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층층이 계층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본청, 지방청, 경찰서 인력을 파출소 형사부서에 배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아하. 아유, 또 열 이렇게 내시는 거 보니까 이번 주에도 이것만은 좀 고치자 이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팍팍 들었습니다. 앵커님 그 베테랑 영화 보셨습니까? 봤죠. 예, 예. 거기 서도철 형사, 맞죠. 서울지방경찰 광역수사대. 광역수사대. 아니 그런 사람만 있으면 진짜 속이 후련할 것 같아요. 세상 살만 나지 진짜. 그 사람이 명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돈 없이 살아도 네. 우리 가오는 있어야 돼. 쪽팔리게 살지 말자라는 거. 아, 예. 그 서도철 형사 부인도 이거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저 영화 예. 대목을 그대로 말씀하신 체면. 거니까. 그렇죠. 쪽이라는 예. 게 이제 체면. 예. 예. 그 서도철 형사 부인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서도철 형사 또 정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 정용 씨인가요? 그 화물 예. 그 아들에게 돈도 주면서 그리고 그 억울한 죽음을 파헤치기 위해서 맞아요. 예, 열심히 하는 형사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찰관들이 좀 경찰에 될 수 있도록 저는 경찰관 선발 제도를 좀 바꿔야 한다고 어떻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금 노량진에 있는 경찰 학원에서 네. 형법, 형사소송법, 국어, 영어, 수학 이런 필기시험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경찰은 네. 사명감과 정의감이 있는 사람들이 좀 와야 합니다. 그리고 미스 봉이라고 그 여자 형사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우술도 잘해야 되죠. 예. 예. 아니 근데 진짜 그 직업 윤리라는 측면에서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일선에 그런 분들이 좀 계시겠죠.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일선에 계시더라도 위에서 또 어떻게 움직여주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베테랑 형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네. 위에서 유혹하고 뭐 돈으로 유혹하고 승진한다 하더라도 이 서도철 형사는 그거를 그 끄는 거 아닙니까? 예. 형사는 뭐겠습니까? 형사는 정의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강자에게는 강력한 법 집행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맞습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야 오늘 멋있게 끝맺음을 해주시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평택경찰서장 출신이시죠. 박상룡 변호사였습니다.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도 다행스럽게 오늘 새벽에 있었던 남북협상의 타결 소식을 전해드려서 정말 다행인데요. 위기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아울러 듭니다. 자,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